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로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 이를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28년 만에 최대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와 함께 당분간 매파적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는 시그널도 내비쳤는데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을 했습니다. 0.75%포인트 인상안을 선택을 한 건데 오히려 이렇게 공격적인 매파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안도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은 시장에서 이미 75BP 인상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어쨌든 미디어와의 좀 소통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헤럴드 같은 이제 미디어 쪽에서 봤을 때 지금 한 이제 FOMC 열리기 하루 전부터 약간 스탠스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뭐 50BP 하다가 이제 75BP로 바뀐다 이런 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 얘기인즉슨 이제 연준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미리 좀 사전 접촉을 하고 좀 시장의 충격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좀 썰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이미 시장에서는 지금 FOMC가 좀 열리기 전부터 이미 선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번에 75BP, 다음 달에 75BP를 다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75BP에 대한 어떤 인상은 좀 시장에서는 어떤 예상치에 부합하는 어떤 그러한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결국은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1.75가 됐는데 뭐 3.75까지 얘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3.5에서 3.5까지 지금 연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만약에 이번에 50BP를 아마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아마 시장에서는 충격에서 빠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급하게 다음에 네.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75BP라는 게 자연 스텝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부합하는 결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제 다음 달도 이제 75BP에 대한 부분들 뭐 아직까지는 여운을 좀 남겼죠. 네, 그렇습니다. 50BP를 올릴지 75BP에 대한 여운을 좀 남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올리겠다. 어쨌든 네. 예, 선제적으로 지금 시장은 좀 어떤 부분을 좀 이런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도랠리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좀 좋게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오전에 오르고 오후에 좀 탄력성이 떨어지는 네. 약간 좀 그러한 좀 시장이 펼쳐졌었는데 오늘만큼은 좀 이러한 좀 매수세 혹은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강한 흐름이 오후까지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지금 장 초반에 사실은 오전에 한 9시에서 9시 반까지는 좀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네. 좀 환율이 뭐 그래도 129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다시 좀 환율이 좀 급격하게 좀 꺾였죠. 한 1270원대까지 좀 내려오면서 오히려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다시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양매도가 나왔지만 지금 양매수가 나오는 그러면서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신용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히려 지금 스타트는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코스닥이 좀 반등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하락한 부분에서 약간 되돌림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하락분만큼 상승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더 상승을 해야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흐름이 좀 오후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8거래일 만에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FP님 말씀처럼 267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좀 지수 박스권에서 지금 249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력을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게 미국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했고 7월에도 더 올릴 것이다 라고 매파적인 언급을 하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똑같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역시나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좀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네. 작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한 건데 네. 이렇게까지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이 심할 줄은 예상을 못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같아졌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50BP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뭐 2.25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좀 더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네. 미국의 금리도 신경 써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빅스텝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좀 겹치면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제 시장의 전망치에 맞게끔 이제 75pp 나왔지만 내일 또 지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 달은 내년 어떻게 되는? 이렇게 좀 생각이 나오다 보면. 또다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있습니다만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까지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돼야 확실하게 시장이 어떤 이제 좀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좀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내일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제 미국 선물 시장 그리고 오늘 좀 어떻게 또 이런 부분에서 다시 또 미국에서 해석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불확실성이 좀 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위축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좀 부분이잖아요. 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경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어쨌든 경기를 좀 경색을 시켜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데 어떤 경기 침체 사실 이 말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경기 침체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네. 결국 그 사이에서 이제 줄을 잘 타야 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고 또 사실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의 방향성이 부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 기구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작년 재작년에 워낙 나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들리는 얘기하면 지금 쓸 수 있는 소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축 예탁 자산이 뭐 엄청나다고 합니다. 3,000조가 넘는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뭐 반대급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증시라든지 좀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좀 예탁자산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너무 좋다는 점. 이게 우리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미국에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FOMC도 좀 어떤 신뢰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좀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사실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그래도 상향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좀 상당히 제가 볼 땐 버틸 체력이 있다. 다만 이제 뭐 러시아 전쟁이 좀 빨리 마무리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전망은 좀 지금 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하반기는 그래도 좀 2,400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지지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론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